박미현 놀이교실 청춘! 오예! 오늘도 신나게 박미현이가 찾아왔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트롯을 책임질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박미현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더 큰 함성! 이야. 자, 5월은 뭐니 뭐니 해도 무슨 달? 오, 맞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의 달에는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치사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청춘 어게인도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남편, 아내, 아들, 딸 어딨어? 가족과 한다고 해놓고 왜 떨렁 혼자들만 옮겨? 응? 어디 갔어요? 아, 그래요. 가족이라는 함은 우리 박미연 노래실 청춘 어게인들, 여기 계신 이 패널들, 이분들이 지금 벌써 1년 넘게 저하고 함께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네 팀씩 합이 몇 팀? 8팀 경연을 통해서 오늘 가정의 날을 한번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각 팀이 있다면은 요쪽 팀과 요쪽 팀의 팀장이 있어 없어? 있어. 오, 팀장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각 팀장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팀. 마팀이 어디 있어요? 마팀. 자, 이쪽이 마팀입니다. 자, 마팀의 팀장. 국내 최초 힙합 스타일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리고요, 트로트계의 마동석이라고 불리우는 마아성 씨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야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마팀. 야, 그런데 이쪽 팀이 자기네들이 마팀인 줄 모르고 있어. 아, 몰랐어요, 진짜? 야, 마팀.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벌써부터. 마팀 손들어라 그랬더니 헐 이러고 있네. 아, 진짜 그랬던 거예요? 일단은 야, 이게 처음부터 불안한데.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겁기 때문에 이쪽에 쏠리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팀의 팀장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흥이면 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트로트의 쇼맨 정호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정팀입니다. 벌써부터 열하다. 열하네. 열하네. 아, 네. 벌써. 자, 각자 네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부터 할까요? 왜냐면 일단 팀장이 네. 뭐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이쪽을 봤을 때는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계의 털보, 눈만 보면 아이유, 잘 보면 아이휴, 별명 부자 가수 마하성입니다. 그리고 덩치는 네. 마동석. 네. 자, 이렇게 소개가 걸쭉한 거 보니까 오늘 1등 하겠네. 해야 됩니다. 마팀 해야 돼요.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마팀 좀 진짜 뭐 왜 이래요 다들. 아, 대신을 어디 쓰라고 대신을. 이쪽 팀 다들 왜 이래요. 밥을 안 먹고 잤나 다들. 팀장한테 기세가 눌렸어. 나 갑자기 피곤해지는데. 아휴, 안경 벗으면 아휴야. 아, 네. 자, 빨리 들었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네. 우리 정팀. 네네. 자, 본인의 소개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위대한 쇼맨 트로트 가수 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봤죠? 여기 이쪽 소리도 봤죠? 나 못하겠어요. 저 갈게요. 에? 못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자신감이. 뭐 가고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팀장 해야지. 뭐. 아, 그럼 내가 임시 할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 그 대결에 임하는 각오를 또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각오요? 네. 제가 선글라스 꼈지 않습니까? 네. 자, 앞이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얼굴을 안 가리고 그냥 막 달리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이야. 붙입니다. 불도저처럼. 네. 가자! 그냥 팀장이 해갖고 점수 따는 건 아닐 텐데. 아, 이쪽 팀이 시원찮아. 어떻게? 나만 열정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한번 텐션 좀 올려봐요. 자, 한번 응원 좀 해봐. 제가 마팀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칩시다. 아시겠죠? 마팀! 화이팅! 좋아지고 있어. 아니, 좋아지고 있어. 마팀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마팀 하니까 마가 뜨는.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마팀이 화이팅 하면 바로 화이팅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화이팅 하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정말 막아 떠. 자 오늘 쇼맨 네네네. 아 좋습니다. 일단, 자 한번 예, 어떤 각오로 일단 저희가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결은 무조건 승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는 저희 팀원들이 무조건 네. 승리를 안겨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고 뭐, 이거 야, 아니 야유야 뭐야 이거 뭐 아니 소리가 뭐 아니 근데 저는 네. 느낀 게 뭐냐면 네. 하시면서도 이쪽 분들이 네. 자기도 애매하다 싶더라고 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서로 각오는 우리 팀장들이 엄청 예, 센 각오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은 팀원들이 알딸딸해.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오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네네. 두 분의 댄스 배틀을 한번. 아 댄스요? 그렇지. 아 댄스 약한데. 왜냐면 이분들도 우리 팀장이 춤추는 걸 한번 보고 이거 박수를 치면서 파이팅을 해야 될 건지 아닐 건지 이게 점쳐지는 거. 아 그렇죠. 아, 네. 자 어때요? 괜찮겠어요? 아 저는 좋습니다. 괜찮겠어요? 와 지금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 긴장해 있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 맞아요. 우리가 떠드는 거는 네네네. 왜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맞아. 계속 오늘 지금 가사 생각을 하면서 가만있어 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게. 니네는 떠들어라. 나는 하나도 니네 소리 안 들어온다. 지금 이러면서 이야.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댄스 네네. 자 내가 댄스 뭐 여러분 배틀 하면 아. 내가 이제 둘 중에 하나 이름을 부를 거야. 아, 그러면 그 사람 먼저 나갈 생각 하지 마. 내가 네네. 불러야 나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댄스 배틀 음악 주세요. 우! 마티 마사 아저씨 아저씨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아저씨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 아니 내가 보니까 동네 네. 에어로빅에서 아, 네. 볼만한 스텝만 밟고 있어. 아 그럼 내가 춤을 못 춰요. 그거 갖고는 안돼. 이건 연습이니까 네네. 이제 제대로 하세요. 아 그럼 제가 네. 제가 좀 부족하니까 먼저 한번 보고 줄게요. 아 이쪽 야 또 네. 컨닝을 아. 하겠대. 컨닝 해야죠. 야 또 컨닝 하겠대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눈을 벗으니까 아이유 같아가지고 말을 네. 안 들어줄 수 없네. 아 네 오케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댄스 배틀 음악 주세요! 정홍! 야! 야! 오, 야! 오 봤지 오. 바로 이거야 이거 오예 와후 와 자 이어서 마아서 어디가 아성 어디가 아성 어디가 뭐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박미혀 갑시다 아 음악도 안 야,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도출하고 힘을 다 뺐어 스트레스가 풀리네 나 힘들어가지고 사회 못 본다 아휴 일단 아니, 선생님이 그리고가 남다르시네요 이 자세가 진짜 힘든 자세예요 나 또 하나 더 출 수도 있어 어떤 거요? 형님 댄스 아 전부 자 아, 일단 전부 먹으러 갈래 예 오 예 영재 오 예 오 예 아 진짜 힘들다 어예. 지금 나 쓰지 않나요? 우리 아니 그룹을 못 따라가. 어? 아니 우리 네. 마하성 씨 보니까 전복 먹으러 갈래. 곡이 뚝 나오던데. 아 그렇죠. 제가 뮤직비디오에 오. 잠시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깜짝 놀라는 연기로. 남들은 네. 못 알아보는데 나만 알아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못 알아봐요. 왜냐? 그 복장을 입어야 알아봐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콘서트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네. 한복을 입어야 사람들이 알아봐요. 자 그런데 웃지 않고 딱. 두 분 중에 한 분이 45도 각도로 아. 잘들 놀고 네. 있네 아. 이러면서 좀 이따 내가 보여줄게 딱 네. 아. 지금 이 자세잖아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춘
어게인 가정의 달 특집을 시작하겠다 이거야. 네. 그래서 우리 마팀 대 정팀, 또 정팀 대 마팀. 자, 노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연자는 각 팀장님이 소개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팀 첫 번째 이제 무대는요, 김수환님과 난동진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요, 네, 저희 팀의 첫 번째 주자는 전옥경님입니다. 오, 자,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두 팀의 첫 번째 무대, 첫 번째 무대. 야, 나도 긴장을 했나? 긴장 50 보기 하고 왔더니 떨려. 이렇게 나오네. 떨려. 자, 우리 두 팀의 첫 번째 무대. 자, 먼저 만나 보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대비 안 되지. 원망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망이니. 환상의 빛이야 원망이니.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느긋느긋, 아, 사랑인가 봐.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 여는 생각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대 가슴에 아~ 아이고, 노래를 못했네. 제가 또 어제 우리 편에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한번 또 물어봐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죠. 계속, 어, 귀여워. 너무 이뻐. 난리가 아, 났어요. 아, 왜냐면 그 모습들이 이쁘더라고. 그죠. 네, 근데 그 남자분이 어떤 분인지 또 궁금하고 물어봐야지. 네네. 네. 그, 혹시 그 옆에 있던 남자분은 어떤 분? 신랑? 아니면? 안타깝게도 신랑이 아니고. 어, 네네. 동료 선생님. 아, 동료 선생님이세요? 아, 뭐 그렇게 긴장하셔도 되네요. 동료. 네. 아, 동료 선생님. 동네 선생님이 아니고 동료. 아, 내가 동네라고 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 나오실 때 있잖아요, 굉장히 이 무대를 꼭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 번도 제가 노래 부른 걸 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오늘 좀 자신 있게 잘한 것 같아요? 어때? 아니요, 너무 떨려서. 아, 떨려서. 아, 저도 떨고 있는 거 같아요. 떠는 모습 좀 보였어, 저도.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저 손녀분이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각하신 마음이 네. 그 마음이 그대로도 전달됐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김수아님은 내가 아까 보니까 네. 그 떨림이 눈썹에서 아. 떨면서 네네.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노래가 네?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또 이제 네. 우리만의 끼일 수도 있어요. 끼. 네, 끼.
눈기. 그런. 네. 눈기. 네. 눈다래 끼기가 아닌 눈기. 좋아요. 네. 이게 또 할머님께 본인의 네네. 노래를 아우, 이렇게 좀 마음이 들려드리고 멋있다. 싶은 그런 마음에. 마음이 너무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고. 자, 이쪽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네. 듣기로는 전옥경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께 이 노래를 들려드릴 건가요? 시어머님. 아. 네,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네네. 이제는 뭐 맛있는 것도 잘 못 드시고 뭐 예쁜 옷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재롱잔치 하듯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 아, 그리고 또 어머니들은 또 이제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보시면서 되게 흐뭇하게 그러니까. 보실 것 같습니다. 맞아, 진짜, 예. 저는 저렇게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네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릴 적에 네네. 우리 운동회 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꼭두각시 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항상 색동적으로 옷 입고 이렇게 이러면서 네네. 그런 춤처럼 아주 애교 있게 네. 너무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사연을 들으니까 아까 네. 그 동작들이 맞아요. 약간 또 율동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하신 거 보니까 어머님 너무나... 앞에서 재롱을 떨듯이 그래서 그 율동이 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팀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 불이 그냥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저는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팀 두 번째 무대는요. 박민정님과 김귀자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저희 팀 참가자는요. 두 번째 참가자는 박승자, 전지현님입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대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이고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넘어가는 청춘 너가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이야 이야 아니 우리가 네. 이 두 팀
팀 노래를 들었는데 감상평 듣기 전에 아니 네네. 이쪽 팀에 네네 맞아 맞습니다. 뭐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아니 숟가락이야 그... 젓가락이야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예요, 일단 도대체?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 어떻게, 나와주세요. 어떻게. 아니 엄청 재밌던데. 이야, 얼른 오세요. 이쪽으로 놀러 좀 오시겠습니다. 놀러 오시겠습니다. 아니 그냥 업도 굉장히 하네요. 모셔야 해. 모셔야. 아니 본인 소개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국가무용문화재 57호 이수자 전지영입니다. 아니 끼가 넘치시네 끼가. 이야. 아니, 아니 내가 당황하게. 이분을 TV에서 봤어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러분 저녁 마당이 아니라 아침에는 무슨 마당이야? 네 아침 마당이죠. 아침 마당이잖아. 네. 아침 마당 행사 대통령이라는 분. 아 진짜? 네, 그 편에 나왔어 맞죠? 예. 지연이라네 지연이라네 지연이가 왔어요. 띠리리리리. 예. 아니 잘 항상 쓰시네. 마지막에 재미로 끝나네요. 그렇죠. 아까도 그렇잖아요. 아까 그거 두드리는 뭐예요 도대체? 숟가락. 아 숟가락이에요? 네. 네. 아니 이렇게 단아하게 있으면서 아까 전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 되게 단아하게 숟가락을 딱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 때리시면 안 아프세요? 아프긴요. 어? 잠깐만. 아, 시원해요.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일단 이마를 이마로 한번 박아줘. 일로 와 한번 들이받게. 감사합니다. 아니, 자 우리 박승자 씨가 꼭 승자가 될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본인 노래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한 소절만 한 번. 아, 진짜요? 예. 아이 참. 보고 싶구나 잘하기. 아니 근데 야, 이 노래 못 따라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다 끝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네. 어려운 와중에도 네. 우리 또 제자를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전지현 씨 행사 대통령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청춘하기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네 와. 자 오늘 두 번째 팀의 좀 간단한 또 인터뷰. 이분도 사연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사연도 또 깊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 또 꽤나 긴 시간 동안 되게 또 힘든 시간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또 힘든 시간이 있었는지. 네. 남편 오래 전에 사별하면서 그동안 그 뒤로 제가 많이 아팠어요. 네. 네 그래서 항암치료 올해 맞은 한 2년 6개월을 맞아서 3년 동안 저기 항암치료 맞으면서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즐거워서 극복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건강하게 괜찮으신 거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또 네. 음악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죠, 우리 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맞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네. 그렇게 큰 소리로 목을 높여서. 아니, 화가 나잖아요, 지금. 네. 우리 노래를 다 같이 불러야 돼. 그러니까 성대가 괜찮냐고. 너무 아프다. 노래 못할 것 같아, 있다. 그러니까. 네. 아, 저는 근데. 그러면 목이 아프니까 조금 있다가 네. 마하성 씨는 노래 안 부르는 걸로. 아, 네,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네. 제작자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거든요. 가수는 네. 잠시 접을까 생각 중인데 잘 됐네요. 아, 그 안 할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두고 가겠습니다. 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분의 노래처럼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또 이런 기쁨을 느끼면 맞아요. 이 모든 일이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래를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작사 작곡도 하시잖아. 아, 저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남편도 일찍 세상을 뜨고 네네. 홀로서 또 거기에 암까지 걸렸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노래로 치유를 했단 말이에요. 아, 대단하십니다. 좋은 가사가 진짜. 나오겠죠. 너무 나올 것 같은데요. 각도 나오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노래를 네. 잘 만들어. 아, 잘 만들어서 드리란 말이에요. 네. 아, 네. 아, 거기까지 간 거예요? 비즈니스 오늘 숙제 생겼다. 숙제.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저희 팀의 박승자님이 네네. 이 무대를 서게 된 게 아들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혹시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건지. 제가 그동안에 네네. 아들 바라기였는데요.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이제 그 아들 바라기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저기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네. 그랬었는데 어느 날 네네. 애가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됐는데 네네. 제가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우울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어쩔 때는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는 저희 아들이 엄마 그러면은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엄마 노래 교실 한번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 교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 그래 자꾸 이제 노래 교실 가면 엄마가 거기서 노래 부르고 박수 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우울감이 없어질 테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TV를 봤는데 네네. 우리 박미영 교수님께서 그 진행을 하실 때 너무 잘하시더라고 들을게요. 너무 잘하시죠. 아 그럼 제가 기왕이면은 이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다 뒤졌어요. 뒤졌는데 거기 여기까지 왔는 미연이 찾아왔는데. 그럼 혹시 지금은 우울증 다 나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박미영 선생님도 네. 예, 예.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수님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울증 그런 거 없어요. 그 동안에는 아들 바라기. 네. 네. 아, 그렇죠. 완전히 네. 이분은 한 사람밖에 몰라. 이제 아들이 이제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도 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박미연 선생님 바라기. 껌처럼 맞아요.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박미연 선생님이. 네. 마음의 병만에 노래로 치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선생님 진짜 엄청난 일 하시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여자 갑자기 멋집니다. 네. 이것도 네. 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즐거워도 조금 쉬어가는 소절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분들도 조금 긴장을 좀 풀고 네네. 알죠? 네. 그렇죠. 지금 다음번에 할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은 에 이러고 있는데 편하게 있잖아요. 다음 할 사람은 막 입이 딱 바짝바짝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네요. 일단은 우리 마팀 팀장 네. 우리 마하성 씨가 뭔가 무대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도 지금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네, 저도 연기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노래할 생각하니까 깜깜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하지 말고 그러면 노래하지 말고 목도 아픈데 그냥 쉬어갈까? 할게요. 안 해야죠 해야죠. 아니 그냥 마이크도 네. 벗어 던지는 것만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하성 씨 정말 귀엽잖아요. 아이유 닮은 그분으로 아이유가 안 되도록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신나는 무대 미워 말아요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순 없어요 당신이 준 사랑 당신이 준 마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고 싶음에 가슴이 이 가슴이 아려오네요 당신이 싫어 당신이 미워 상처를 주고 떠난 게 아니기에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당신의 아픔 안고 갈 테니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순 없어요 당신이 준 사랑 당신이 준 마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고 싶음에 가슴이 이 가슴이 아려오네요 당신이 싫어 당신이 미워 상처를 주고 떠난 게 아니기에 미워 말아요 슬퍼 말아요 당신의 아픔 안고 갈 테니 당신의 아픔 안고 갈 테니 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네. 제가 원래 초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가수들이 앞에서 노래 불러도 내 모습이 잡히거든. 그게 안 보이더라고. 야, 완전히 나는 이제 TV가도 안 보이고 저, 나 정말 미워 안 할 수가 없더라고. TV 욕심 네. 있으시네. 아 그럼. 오늘 네. 왔는데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 동안 한 번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죠. 네, 정말 미워할 거야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좀 빼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 빼면 본인인 줄 몰라. 약을 먹고 있는데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지금. 네. 저 선생님 노래가 잘 안 돼요. 빠지신 줄 알았어요. 카메라에 하나도 안 나와서. 그러니까. 아, 뒤로 잠시 나가신 줄 알았어요. 노래 제목대로 미워할 거야. 아, 그만해요. 네, 민망해요. 네, 알겠어요. 넘어가시죠. 네. 자, 야, 이번에는 네. 우리 정팀부터 네. 발표해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세 번째 출전자는 한지원, 박영선님이 준비했습니다. 저희 마팀에서는요 세 번째 무대는 바로 정혜인님이 준비했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준비한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주죠. 세상이 뭐라 해도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내 인생 나아자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배역은 있지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 어디서나 2번 3번 살아온 것 같지만 지금부터 서로에게 우린 1번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가슴이 가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내 길을 달려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야 세상이 뭐라 해도 오케이 오케이 포기는 없다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나를 떠나요 말도 안 될 핑계를 어쩌면 잘 갔다 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을 한다면 잡을라도 아니겠지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나를 놀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와 점점 불이 붙는데 야, 준비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준비성이 진짜 우와 그러니까요 저희 팀만 응원한 게 아니라 보다가 너무 예.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딴 팀인데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냥 같이 응원하고 있어 아니 그럼 우리 정팀의 한지원 네네. 씨는 지금 같이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신 분은 누구세요?
아 수원 박영서 장구마당이라고 네네. 우리 교수님이 수업하는 장이거든요. 그 교수님 이름이 뭐예요? 박미현 교수님 노래교실. 또 저랑 그분 이름 계속 나오네. 어떻게? 어마어마한 우리구나. 아니, 그리고 또 한지원님 어머님이 청춘호갱이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아 진짜? 네. 네. 청춘호갱이 보는 재미로 사신다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어머니 영재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1. 아, 네. 어머님이요. 100세를 넘어서 120세, 150세까지 우리 청춘호갱 이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무병장수 하시라고. 네, 네. 제방까지 다 보고 계세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아마 이거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좋겠어요. 네. 100세 150세까지 사시니까 그때까지 그럼. 이제 안 잘리고 일하시니까. 아, 절대 잘릴 너무 일이 좋다. 없지. 나 오늘 진행하는 거 봤죠? 네. 너무 잘하더라고. 내가 좀 잘해? 나 바로 좀 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또 얼굴이 좀 예뻐? 내가 좀 예쁘냐고. 네. 자, 그러면 얼른 인터뷰 빨리. 아,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지금 정신 오락가락합니다. 정신, 네. 정신 차리고. 마팀이 좀 분산해요, 지금. 네. 아, 정신 없어요. 오늘 또 노래를 또 정혜진 님이 혼자 한다고 들었는데 또 네네. 같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같이 오게 되셨어요? 친구분이신지 아니면? 아, 제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구분이랑 같이 나와서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도 다음에 뭐 불러 주신 다음에 친구랑 나와 가지고 네. 뭐 영탁이 형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영탁이 아니야 벌써 영탁 이름이 빨리 나왔어야지. 같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한 실전의 소리 하려고 했더니 그때 바로 영탁으로 돌아왔었네. 아니 저는 네. 선생님의 표정이 그러니까 1초만에 바뀌는 걸 봤어요. 아, 우리는 완전히 순발력 하나는 끝내줘. 그러니까 나도 이런 추억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인터뷰 해주세요. 다 한 거예요. 끝났어요? 이분은 왜 노래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는지 그거 안 물어봐요? 저는 안 궁금해서. 자, 이야, 이렇게 벌써 어느덧 와 벌써요? 어느덧 아 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예, 오늘인데 네? 벌써 또 마지막 팀이 되겠네. 아 벌써 시간 잘 갑니다. 너무 아쉬워. 자, 우리 각 팀 팀장님 뭐 할 게 있나요? 소개나 해주세요. 네 마지막 대결 저희 팀은요 김금남님 한경화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희 팀은요. 이원래 님이 발음이 잘합니다. 이원래 님이 준비하세요. 이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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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래 님이. 래 하지 말고 예. 이원래 님이 준비했어요. 래가 아니라 에. 선생님 하세요. 너무 이원예. 선생님 해요. 선생님이 하면 되지. 나한테 또 시켜가지고. 자 좋습니다. 해요. 자 그러면 네. 우리 마팀은 이원예 씨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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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월요일에 원래 먹는 날 먹는 날 먹는 날 화요일엔 화가 나니까 화가 나 화가 나 숙 취해 한 잔 웃기 말라 한 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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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그까짓거 일도 아니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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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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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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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하!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네, 저희 김금남님이 글로벌 네. 스타시라고 들었어요. 아, 글로벌? 네, 세계 각국에서 이제 응원 메시지가 이렇게 온다고. 제가 남편 잃고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당을 보면서 저희 교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학교에 가고 네?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전에는 저희 작은 딸이 과테말라 나가 있어요. 네. 과테말라 나가 있는데 엄마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네네. 엄마 텔레비 나간 거 봤어. 어디서? 그러니까 엄마 시니어 방송도 봤고 여기저기서 텔레비 나오는 거 교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뭐 그거 뭐 과테말라 하나 갖고 글로벌이야? 하나 더 있잖아. 어? 또 있어요, 진짜? 일본에 있는 저희 동생도 우리 누나 최고야. 왜냐면 이게 즐겁게 사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본의 동생도 두고 예, 작은 딸은 과테말라. 네, 그러면 오늘 아마 방송 끝나고 나면 연락 되게 많이 오시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아, 네. 글로벌입니다, 저희.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함께 영원히. 그래. 네, 저도. 네. 사랑합니다. 우리 무덕 가는 거야? 네. 좋아요. 네, 무덕 가는 거예요. 같이 할게요. 제가 보니까, 네. 왜냐면 오늘 키높이 19 때부터 알아봤어요. 저희 교수님하고 함께 하면 글로벌이 됩니다. 아, 그렇죠. 배웠습니다. 만들어주세요. 한수 배웠습니다. 영어 잘해요. Where I'm from. 네. My from. 저 일본어 잘합니다. 네. My name is 마성. 건드시고. 네. 아니 정말 시끄러워. 내가 좀. 마성 바이러스. 네. 네.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해봐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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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지금 한 번 좀 불러주시면 제가 뒤에 인터뷰를 해볼게요. 네. 예. 누구 이름이 원넨인데 제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 MC 자격이 좀 없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발음이 안 돼서 원래 글은 이원내라고 읽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이 서기관 아시죠? 옛날에 네네. 면서기 애로 적어야 되는데 그렇죠. 적어놓고 읽기는 예로 읽으려니 얼마나 힘들어. 아 그러니까요. 자 이원예 씨하고 네. 네. 아드님이 그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계시다는데 어떤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한 아들이 그 이론 쪽으로도 많이 도와주고요. 높이 할 때 엄마 어떻게 해? 이렇게 저렇게 음정 같은 거 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쩐지 노래 실력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딕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시는 거랑 노래가 또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실용음악 다니는 아들은 아무나 두나. 그러니까 아무나 두지 않습니다. 장가가야도. 왜냐면요 그 기본 그게 끼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들도 그 물러받는 거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 가정의 달 특집으로 준비한 청춘 어게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성 그리고 정호 팀장의 응원하에 청춘 패밀리 내 팀 모여서 모두가 몇 팀? 8팀. 꾸며봤는데요. 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자, 이제 아우.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나오면 뭐예요? 아 결과죠. 결과를 발표. 결과 중요하지. 그렇죠. 아. 그리고 결과 발표한 다음에 네. 우리 정호 노래 안 불렀잖아요. 네네네. 정호 씨는 이제 마지막에 엔딩. 자 스타는 마지막이죠. 엔딩이죠. 난 뭐예요? 저 중간. 뭐, 근데 나 그냥 곁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아니, 큰 가수는 앞 무대에 나오잖아요. 아. 네. 그리고 또 큰 가수가 또 뒷 무대가 나와요. 아, 네네. 두 분은. 예, 스타다 이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셨죠? 막 딱 그 눈을 그렇게 크게 뜨고 몸이 크다고 이렇게 네. 먼저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지 말고. 아유, 네, 일단 지금 결과를 발표해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네. 자, 오늘 대결 구도 정말 대단했죠? 와, 궁금하다. 네. 자, 양 팀의 결과 발표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 사실은 비지를 좀 깔아줘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이 두 분이 해주세요. 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청춘 어게인 노래 대결 마팀 대 청팀 청팀 대 마팀. 자 과연 승리는 어느 팀에 돌아갈 것인지. 자 결과는 자 두구두구 해야 돼. 결과는 실시간이 되니까 아! 아! 우리의 청춘 패밀리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니 우리 모두 성장입니다. 공동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너무 잘했어. 저희가 이제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고 네?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시간이 그냥 기가 막히게 빨리 쫙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항상 이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예. 방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가족과 이제 함께하는 순간 귀하고 행복하게 읽으시고 오늘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팀의 팀장 정호의 축하 공연으로 우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춘 패밀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렛츠 고 파티. 뽕 디스 파티. 컴온. 사랑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요. 너에게는 공격적인 나이니까 지금껏 왜 말하지는 않았나요? 위험해 당신에게 빠지면 내 심장이 뛰어 콩닥콩닥 내 두 눈엔 뿅뿅 하트 같은 내 입술은 널 향하고 있었나 뒤지처럼 불끈 내 맘을 넌 알아줄까 아 뻥 치지 말고 내게 다가와서 안아줄래 뻥뻥 같은 일이 내일 다가와 뻥뻥 같은 일이 뼛속까지 느껴 뻥뻥 같은 일이 생길 거야 오빠 믿고 따라와 베이베 Let's go party! Boom this party! 사랑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요 너에게는 공격적인 나이니까 지금껏 왜 말하지는 않았나요 위험해 당신에게 내 심장이 뛰어 콩닥콩닥 내 두 눈엔 뿅뿅 하트 같은 내 입술은 널 향하고 있었나 아 뻥 뒤지처럼 불끈 내 맘을 넌 알아줄까 아 뻥 지지 말고 내게 다가와서 안아줄래 내게로 다가와 뻥뻥 같은 일이 뼛속까지 느껴 뻥뻥 같은 일이 생길 거야 오빠 믿고 따라와 베이베 아 뻥 아 뻥 I need you baby 뻥 사랑해 아 뻥 뒤지처럼 불필 내 맘을 넌 알아줄까 지지 말고 내게 다가와서 안아줄래 뻥뻥 같은 일이 내게로 다가와 뻥뻥 같은 일이 뼛속까지 느껴 뻥뻥 같은 일이 생길 거야 오빠 믿고 따라와 베이비